사라가 말해줬는데 오마이비키 이상형 월드컵이 있대요. 네이버에 오마이비키 이상형 월드컵을 치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비키 캐릭터가 랜덤으로 나오는데 선택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이기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키키키오비키 오마이비키 이상형 월드컵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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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오비키. 오 박세인. 야 너 뭐하냐? 나 지금 엄청 대박인 거에 오마이비키 이상형 월드컵. 오마이비키 이상형 월드컵? 빨리 해봐 해봐. 해볼게. 랜덤으로 나오는 게 진짜 웃기고 재밌다. 키키키오 미키. 맨 처음으로 누구 나올까요? 어? 6학년대 오리온? 6학년? 오이키대 태권도 관장님? 당연히 나지 키키키키오 미키. 뭐야 집 뽑잖아? 아 이거 진짜 재밌다. 계속 해볼게. 그 다음 대결 상대는 백설아 아리엘. 와 이거 진짜 어렵잖아. 아 그래도 나는 우정을 선택한다. 그 다음 오 못생기네 엄마 대 못생기네. 아 누구 고를까요? 그래도 부모님을 골라야죠. 왜 내 거는 안 나오는 거야? 와 이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백설아 대 오비키. 너무 어렵잖아. 미안하다 친구야. 난 오비키. 6학년대 비키 엄마. 아 나는 엄마.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결승 비키 엄마 대 오비키. 과연 나의 선택은 오비키 키키키 오비키. 뭐야 결국엔 집 뽑잖아. 이럴 거면 왜 해. 오 근데 여기 랭킹 보기 할 수 있다. 누가 1등일까? 누구 나인 거 아니야? 랭킹 보기 1등 백설아. 오 2등 오비키. 3등 스텔라. 4등 아리엘. 5등 양갈래입니다. 나는 나는? 어 너는 너는 11등. 11등?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오리온보다 별로라고? 어? 진짜 이게 사실이야? 왜? 나 그래도 예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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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예쁘잖아. 아하하. 야 진정하고 너도 해봐. 내가 해보지. 다른 애들은 안 뽑을 거야? 손가락으로는 오마이비키 이상형 월드컵 시작! 비키 엄마 악마 악마! 악마 나 맨날 지옥 보내잖아. 절대 싫어. 비키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나 나왔잖아. 무조건 나지. 누가 봐도 내가 더 이쁘잖아. 나 이쁘잖아. 못생기네 오리온. 오리온 할게. 짜증나. 6학년이랑 태권도 관장님? 관장님 나 처음 뵀어? 6학년 뽑아주지. 다음 박세인 나왔잖아. 박세인 키키 엄마 오리온. 오리온 너 선택해주지. 그래도 내가 너랑 논 적이 있으니까. 박세인 대 오리온. 무조건 박세인이지. 박세인이 우승했어. 우승. 1등은 역시 박세인이지. 뭐야 우리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선택했네. 아 머스코스. 1등의 자리를 뺏길 수 없다. 오키님들 오키님들은 누굴 선택하셨어요? 누굴 선택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비키 이상형 월드컵 놀이하기 대성 여자 강철 부대 시즌 2 2화. 오키님들이 좋아요 1000개를 눌러주셔서 강철 부대 시즌 2 2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강철 부대 시즌 2 2화를 하게 되네. 이겨주겠어 뿌. 넌 나한테 안 되지? 자자 둘 다 싸우지 마시고 두 대원들이 펼칠 두 번째 미션은 바로 사격 대결입니다. 사격 대결? 두 대원은 모두 사격으로 앞에 있는 타깃을 총 12개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타깃을 모두 쓰러뜨리는 대원이 승리하는 미션.
제 전문이죠 뭐. 이번에도 내가 이길게. 제가 사격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덤벼라! 자, 먼저 양갈래 선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는 족족이 다 쓰러뜨린다. 스피드로 승부하겠습니다. 오, 결의가 대단합니다. 자, 그럼 양갈래 선수 준비 시작! 오, 빠르게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12개면 30초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바로바로 쓰러뜨린다고? 뭐야, 짜증나게? 뭐야? 총알이 없잖아, 뿌! 장전하셔야 됩니다! 장전, 장전! 아이, 뭐야, 이거 끼는 거 오래 걸리는데, 뿌! 뭐야, 장전도 해야 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렇지만 빨리 해보자. 빨리 빨리 빨리. 야. 오, 진짜 빠릅니다. 과연 양갈래 선수 기록은 45초 45. 후, 장전 때문에 오래 걸렸다. 뿌. 다음은 박세인 대원 앞으로. 제 전공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러뜨리자. 박세인 대원 준비 시작.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나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뿌. 짜증나, 총알 없잖아. 마지막 총알에 들어가라. 박세인 대원 장전합니다, 장전합니다. 장전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엄청 빡치던데요. 족족이 쓰러져. 명사수다. 마지막 발 과연 쓰러졌습니다. 제 손에 지금 박세인 대원의 기록이 있습니다. 양갈래 대원의 기록인 45초 45보다 더 빠르면 박세인 대원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과연 박세인의 기록은, 과연 박세인이 이길지 양갈래가 이길지 영상을 멈추고 댓글로 맞춰보세요. 내가 빠를 거야. 나야 나? 박세인 대원의 결과는 46초 42입니다. 뽀이 뽀이 뽀이. 아, 1초 차이야. 이로써 양갈래 대원이 승리했습니다. 야, 이겼다. 오키님들, 여자 강철 부대 2화도 재밌게 보셨나요? 4화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2000개 이상이면 바로 3화 간다고. 내가 최종 승리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여자 강철 부대 대결하기 대성공.